형님, 강의 흐름이. 아, 빠르구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대가. 이제부터는 난세. 용맹한 자가 모든 것을 쥐는 시대다. 책, 권, 상약. 가자! 강동의 범의 어금니를 난세에 꽂아주자. 여러분의 활약으로 황건적의 나는 수습되었습니다. 싸움터에서의 선생님은 매우 강하고 믿음직하며 싸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은 싸움에 나갑니다. 낙양에서 날뛰고 있는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우겨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나 힘낼 거예요. 대교, 황건의 난때는 잘 싸워주었구나. 그렇다 해도 나로서는 그다지 널 싸움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데 장각을 쳐 없애도 세상은 아직 진정이 안 되는구나. 이번은 태위인 동탁이 황도에서 날뛰고 있는 것 같다. 또 싸우라는 것이구나. 우리들은 연합군의 선봉으로서 맹장 화웅이 지키는 사수관을 치러 간다. 대교, 너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라. 알았지? 적군을 토벌하라! 모두 진군하라! 우리의 목적은 사수관이다! 가자! 우리들은 원술 장군의 부대를 지원한다!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자! 해치웠어요! 방어의 요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군사의 피로가 크다. 일단 태세를 다시 갖춘다. 거점을 잃었구나. 혼자입니까? 공을 안달하고 있군요. 물러나야겠군. 전장! 해치웠어요!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 해치웠어요! 여기는 물러나야겠군. 적장! 해치웠어요!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다음엔 지지 않을 테다. 적장! 해치웠어요! 전선으로의 길이 적의 거점에 막혀있다. 경량은 끊을 수 없겠군.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 해치웠어요!
실력이 늘었구나. 우리들 역적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오, 왔는가? 이 기회를 타서 전진이다. 다음은 쉬지 않겠다. 적장, 해치웠어요. 이번에 깨뜨리겠다! 신속하게 적진으로 진격하라! 이 방어의 요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좋아! 이걸로 병량은 확보됐다! 모두 배우는 신경 쓰지 마라! 앞만 보라! 적진을 뚫어라! 전진하라! 한 번에 사수관을 함락시킨다! 거점을 잃었구나!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 해치웠어요. 시시하고 나를 즐겁게 해줄 녀석은 없는 거냐?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점을 잃었구나. 실력이 늘었구나. 치고 나간다. 여기서 쓸데없이 군사를 잃을 수는 없다. 옆불을 피해 사수관으로 향해라. 오래간만에 강격도 만났구나. 적장! 해치웠어요! 사수관은 지나가지 못해. 전쟁이 주제. 내게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조미수시는군. 적이지만 훌륭하군. 즐겁게 해줄 것 같고. 우와! 전력으로 박살을 내주지! 여러 장군의 활약으로 동탁군의 맹장 화웅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역적 동탁은 이미 도가내든 쥐라고 말해도 좋겠지. 향후의 행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준비만큼은 해두어야 한다. 언제 이러한 무례한들이 세상을 어지럽힐지 모르니까.